저는 이제 수홍이 형이 재밌었던 게 한 번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이제 추석날이었던 거예요. 추석날. 야, 뭐해? 그래서 형 나 있어. 했더니 야, 밤에 뭐해? 그래서 별거 없는데. 했더니 야, 오늘 한 명이 조가 빠져가지고는데 전문 용어죠. 예, 한 명 인원이 부족하대. 예. 형 몇 대 몇이야? 저 4대 4라고. 그래 알았어. 누구 나왔대? 정수랑 기성이랑 자기랑 해서 누가 봐도 자기 돋보이려고 불 깔았는데 돋보이려는데 왜 불러요 내가. 아니 그런 뜻도 아니었어. 어디 찾아갖고 지하인 노래방을 예약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갔어요. 저는 그냥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모자 쓰고 티아 입고 덤털하게 다니고 후드티 입고 왜 멋있어. 청바지 입고 그냥 갔어요. 슬리퍼 신고 왔어요. 네, 슬리퍼 신고. 근데 깜짝 놀란 거지. 왜? 아, 수홍이 형이 이렇게 멋쟁이일 줄 몰랐는데. 왜? 그 추석날 연 샵이 없거든요. 원래. 풀메에다가 세미 정장을 입고 왔는데 어리춘스러워. 우와, 나 너무 놀라가지고 정수가 들어오는데 정수도 풀메로 들어오는 거야. 야, 기성이도 풀메로 들어온 거야. 와, 아니 이게 입장 차이예요. 왜요? 내가 분명히 여자분들하고의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민족 대명절이에요. 의상은 상대방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 여자분들께 예의를 다해야 되는데 모자도 또 삐딱하게 쓰고 슬리퍼에다 반바지에다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아, 들어올 때부터 내가 야, 아차 싶었어요. 야, 기본적으로 여자를 만나는 거고 제가 왜 연락을 안 한지 알겠어요. 민족 대명절이에요. 너무 내가 정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바로 앉자마자 옷이 이게 뭐야 막 그러니 아, 뭘 이렇게 신경 써. 여자들 있는데? 세 명이 촌스러운 사람 돼버리네 갑자기. 그러더니 내가 아끼는 양주를 콱콱콱 담가게. 아끼는 양주를. 저기요. 저기 어디 사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 동생이네. 아, 편하게 해. 거기서도? 그러니까. 맨날 편하게 하래. 그러니까 여자들 지만 편해, 지만. 작가는 지만 편해. 다 불편해지고. 야, 명절이야. 가족들 만들겠다고 나 혼자 이렇게 슬리퍼 신고 나와서. 거기서 기성이는 옆에서 노래를 계속 다 해. 야, 힘 빼고 노래 불러. 그게 뭐야? 야, 정수 가서 웃기려고 그러면. 정수가 얼마나 애써요. 정말 대. 그래. 한땀 대그를 이어받고 여자분 딱 마음 쪽으로 얻으려고. 내가 막 웃기나 하면 참 웃기네. 자, 정수가 막 나한테 저 자식 결과 안 해도 희재적으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렇게 깽판을 치는 거야. 나는 우리는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웃기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넷이 여덟 명이잖아요. 4대 3이요. 근데 나중에 게임하면 1대 4로 하고 진짜 꿀맵이시네. 네. 진짜 꿀맵. 아, 진짜. 그럴 거면 레크레이션 강사는 왜 병원가면 네가 나는 또 형이잖아. 형이야. 자, 덕후 기인 주세요. 덕후 기인. 야, 박수홍 씨. 자, 박수홍 씨 덕후 기인. 야, 이거 진짜 문제가 많으네. 보니까. 아, 근데 수홍이는 약간 휘재 쪽으로 와도 되는데. 아니,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수홍이 형이 약간 좋게 말하면 예의가 발랐고요. 약간 그러면 연예인병이 있었어요. 약간. 아니, 그게 다 그렇다기보단 너무 깍듯하니까. 야, 연예인병은 없었어. 얘는 거의 그렇게 따지면 너는 죽을 겁이 넘네. 얘는 연예인병의 끝이 나예요. 희재가? 아니, 그럼요. 내가? 내가 둘 다 예전에 형하고 희재를 다 꼴 보기 싫어 했던 거예요. 예! 예, 그 잘생겼다고, 어? 야, 잘생겼다. 이게 둘이 뭐 음반 내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둘이 이제 같이 사무실도 맞아. 제가 좀 하자고 그랬었어요. 아, 맞아. 뭐였냐면 가까운 일본도 보면 그 개그맨들이 활동하면서 그래요. 또 가수팀 이름은 따르게 또 활동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떨까? 근데 그때 마침 차 프린스가 지나갔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팀 프린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근데 그때 프린스로 활동할 땐 이름을 바꾸자. 그렇지. 외자로 해갖고 멋있게. 혁이 뭐. 유혁. 네. 그 다음에 이빈 뭐. 아, 뭐 이런 거. 이게 연예병이 아니에요? 이게 연예병. 아, 이게 무슨 연예병이에요? 구덕씨 약간 좀 뭔가 도전이지. 맞고 도전이지. 도전 때 있나 봐야지. 도전 때 한번 해줘. 아, 이거는. 아, 이게 16년 전이더라고. 야, 나 이거 처음 보네. 아, 이거. 아, 좋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어때요? 아, 이게, 아, 기억난다, 기억나. 이게 뭐냐면, 저희가 연예대상에 2원생 중계. 야,
이런 진짜 머리 길었었구나. 예. 진짜 옛날이다. 옛날이죠. 이게 그 당시에 그 한참 건너뛰었네. 사실 노래가 나쁘진 않았는데 때가 이제 때가 그치 처음 봤어요. 네. 와, 진짜 옛날 생각 새롭다. 뭐 더 이상 도전자가 없으면 오늘 그 이번 관문 토크기는 우리 박성수. 네. 키워드 한번 좀 주실래요? 자 보겠습니다. 예. 나태. 나태. 야 이거 옛날에 그거네 신의 선물인가 영화 있잖아요. 뭐지?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야 요즘 영화야 지금 뭐 옛날이야. 정말 저렇게 무심해요. 정말. 야 여기 지옥이네 여기 그러니까. 나태. 이거 토크 지옥이라고 얘기 들어요. 아니 이거 토크 귀인이 거기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아 보셨잖아요. 프로그램 중반 때 이제 이게. 네. 이제 알겠네. 이제 아셨구나. 아, 이제 알았어. 아~ 이게 왜 적자가도록 그러나. 아 이게 그 옛날에 나태하네 나태. 네. 지석진 씨는 유세석 씨가 네. 눈치가 나태하다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 저희 유재석 씨가 소개해. 아 제가 형수님을 소개시켜드려요. 이제 결혼했어요. 예. 네, 잘 살고 있고. 네. 소개해주고 주선자는 빠지는 게 맞잖아요. 집에 바래다 주는 것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소개해주고. 예. 네, 근데 지금 와이프는 유재석 씨랑 아니까 네. 저랑은 얘기 안 하고 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형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 어색하니까 좀 써달라고. 네. 아 근데 네. 소개팅을 하는 분들이 그쪽이 되게 마음에 안 들 경우 주선자를 못 가게 하죠. 어, 너 어떻게 하는 거야? 대부분 그래요. 아, 초반에 석진이 형 별로라고. 소개팅을 하는 사람이 여기서 몇 번을 아 조금만 그러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걸 또 찝냐고. 아 얘 다요. 찝은 게 아니고 대부분 이게 아니운 구석이 있어. 그렇다. 아, 옛날에 위즈에 내 기억이 나는 게 빠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벨트 명품 벨트를 처음 산 거예요. 네, 면세점에서. 네. 보니까 똑같은 게 있더라고. 네. 내 기억이 나, 갑자기. 벨트 똑같다, 그랬더니. 내 거 진짜지. 그러는 거야. 아, 그 뭐야? 내 거 가짜라는 얘기한 거야. 내 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가짜 많이 사줘. 네. 네. 아니, 그때 형이 막, 그 막. 가짜의 성지. 동남아시아 가서 종이 지갑 사는 사람 맞아, 맞아. 네. 가짜만 사는 줄 알았지. 아, 시영 씨도 가짜 시계 산 적 있잖아요. 네. 아, 예, 저도. 아, 그... 송은이 씨하고 김숙 씨에게 선물로 줬는데 제가 주의를 줬어요. 예. 박수 치지 말라고. 친구들 박수를 쳤나 봐요. 뭐 하다가 군침하고 시침이 떨어져서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시계를 차고 박수를 치면 안 된다고요? 친정이 아니라? 아, 김숙 씨는 내가 해외 나가서 가짜 사는 걸 같이 우리 가짜 살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잘 깎아요. 정말 깎는 게 근데 알고 보면 마지막 얼마 때문에 뒤돌아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한화로 치면 한 130원? 계산해보면 130원이야. 저 친구는 그런 거 참 딜 같은 거 잘해요. 아, 외국인한테 나는 딜을 못했어. 그래서 지성진 씨가 예전에 그 홍콩 우리 놀러 갔을 때 같이 그 야시장 있잖아요. 가자마자 뭘 이렇게 사는데 오늘 부처 같은 거 이만한 걸 산 거예요. 그거 잘 안 샀는데. 돌상이 3개가 세트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었어. 3개였어. 3개인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걸 몇 번 눌러더니 막 하더니 막 웃으면서 처음에 부른 거 보면 3분의 2 가격으로 샀대요. 그래서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걸 야 이따 갈 때 사야지 지금. 맡겨놓을 거예요?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아 그렇지. 아 그럼 갈 때 사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랬는데 안 받았는데요. 어떻게 다시 계산기 들더니 저쪽에서 깎는 거야. 다시 헤헤헤. 하나 조금 작 요만한 게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근데 이게 불교 그런 거더라고. 아~ 네. 불교세요? 아니 어머님이 기독교신데 네, 산 거야. 어머니 성분으로 산 거야. 몰랐어요. 너무
박미선 씨는 좀 눈치가 있는 편이세요? 어떻게? 저 어떤 것 같아요? 박미선 씨도 좀 어떤 땐 눈치가 있는데 어떤 땐 또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거침없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안 웃고 얘기를 하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덕에 제 이미지가 좀 그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덕이에요? 원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네. 그 방송에서 너무 저를 왜곡되게 말을 해가지고 왜곡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오 예,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어 그래.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이분들이 웃기려고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아니 그래갖고 네. 제가 밖에 나가서 음식을 하나 주문하더라도 저기요 여기 깍깍깍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눈치가 딱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긴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갖고 전에 이렇게 처음에 그 메이크업을 하러 가는데 네. 여자들은 아침에 가면 화장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 친구 약간 체격이 좀 있었어. 근데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두드리더라고. 근데 그래 잘 먹어요? 했더니 그 친구가 저요? 잘 먹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사람들한테 아, 내가 긴장을 시키는구나. 그리고 아 재수없으면 딱 한 번에 확인을 하셨잖아. 재수없으면 안 해서 아예 나 쟤 싫어 이랬는데 아, 딱 한 번 했는데 그걸 이 친구들이 웃기려고 지네 살라고 누나 지네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박송 씨도 좀 그것도 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방송사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네. 부산에 행사를 갔어요. 이 얘기는 이제 KTX를 타고 가는데 네. 내려갔더니 내 좌석에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머니가 헷갈리시는구나. 그래서 할머니 저기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내가 여기 저 14A예요. 14A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표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거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왜 내 여기 14A야? 연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셨어요. 할머니 그걸 보고 제 걸 보더니 저기 이 차는 새마을호입니다. 저한테 KTX 타야 될 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할머니한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가봐! 내가 맞지? 누가 맞냐? 젊은 놈이 이것도 모르고 막 뒤에다가 대고 막 웃으면서 내가 너무 싸다 싸!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영모원이 저보러 거기 사무실에 갔어요. 갔더니 내가 가방을 메고 다녔거든요.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 가방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가방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새마을! 갑자기 새마을호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할머니 자리에다 내 가방을 내 자리라고 확신하고 다행히 새마을호 그 할머니가 그걸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그걸 하고 죄송합니다 또 사과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또 삿대질 하신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셨네. 아 진짜 할머니께서 무슨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우리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지? 형님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다시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수영 씨 인터넷 뱅킹 이런 거 못하죠?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모르지. 약간 어리버리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수영 씨는. 그래서 약간 연상을 만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에서 갑자기 아니 갑자기 또 갑자기 토크하다가 뭘 지금 만나라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죄송한데 네. 이 토크에 이어서 왜 갑자기 결혼 얘기가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네네네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아니 박성 씨가 그 나한테 끝판왕은 얘예요. 아 진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게을러요? 진짜 게을러요. 운전면허를 13번 떨어졌는데 12번이 지각이에요. 아, 지각으로 나타나 지각. 진짜 김용만 씨 하면 지각은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을 늦게 가잖아요. 얘 늦을 거야. 한 시간을 늦게 가면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또 한 시간을 또 늦게 가. 아, 희한해. 근데 내가 그냥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습관이 안 되는 게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후에 학교를 갔어요. 오후반이어서. 근데 가는데 우리 반 애들이랑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오전반이었대요. 선생님이 이제 오니? 그래서 자, 손 잡고 내려가자 해가지고 바로 학교에 등길이 있어요. 등교하자마자 등교하자마자 우리 반 애들이랑 애들이 와가지고 1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시간관념이 그것 때문에 시간관념이 약간 배우는 게 있나 봐.